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개인 택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국금융협력 갈산상사 이원봉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대표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개인 택시 대표차가 좀 변경이 된 게 있다면서요? 예. 개인 택시 대표차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변경된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그 대표차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개인 택시는 수명이 중형차는 7년, 대형차는 9년이에요. 근데 요즘 차량이 잘 나와가지고 7년 타고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명을 늘린 거예요. 지금 중형 같은 경우는 7년에 1년, 1년 연장을 해서 9년을 탈 수 있고 대형은 9년에, 대형이라는 거는 그랜저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9년에 1년, 1년 연장을 해서 11년을 탈 수 있어요. 이 차가 9년 돼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고, 5년 돼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 이제 바꾸는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년에도 바꾸고, 5년에도 바꾸고, 7년에도 바꾸는데, 그 바꾸는 그 과정을 대폐차라 그래요. 새 차가 들어오고, 중고차가 태어나는 거, 그래서 대폐차라는 거예요. 예, 대폐차 개념은 그렇고요. 대폐차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 쉽게 말해서 차량 수명이 7년이라고 봤을 때 나는 7년만 타고 새 차로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대폐차를 끊어서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각 시도마다 개인택시 조합이 있어요. 조합에 가서 사는 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있는 차에서 새 차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대차할 차가 무슨 차냐? 쉽게 말해서 소나타에서 소나타로 간다면 소나타 몇 년식에서 소나타 몇 년식으로 폐차 두 장을 끊는 거예요. 하나는 대차 폐차 해서 하나는 폐차에 붙여서 같이 말소를 시키는 거고 대차는 새 차가 나왔을 때 같이 붙여서 대차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인데 가장 중요할 점은 이 대폐차 과정을 넘겨버렸을 때 문제가 좀 돼요. 쉽게 말해서 7년 연장인데 지금은 차 연장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1년, 1년에서 2년을 더 탈 수 있는데 그 연장 기간을 놓쳐가지고 차를 폐하게 됐을 때 이때는 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니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차에 3개월 안에 장착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가 키우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연장검사를 안한 상태에서는 자가용으로도 못 가고 폐차를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7년 타고 대폐차를 한 상태에서 수출을 나가든지 자가용으로 부활이 가능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폐차 할 때도 폐차 차량에 대해서 돈을 한 푼 못 받는 게 아니고 요즘은 수출 나가니까 200이건 300이건 받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은. 그 과정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예.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량 수명이 나와요. 등록증에.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형은 7년에 1년, 1년에서 9년. 대형은 9년에 1년, 1년 해서 11년.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폐차 했을 때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1급 공업사에서 연장검사를 하고, 연장검사를 해서 그걸 구청에 갖다 내셔야 돼. 나 이렇게 연장검사를 했으니까 1년 더 타겠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검사소에서 연장 검사만 하고 구청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폐차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중형 같은 경우는 7년에 1년이었고 그게 1년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전에는 대폐차를 할 때 1년 미만 차량만 대폐차가 가능했어요. 신차 쉽게 말해서 내 차가 소나타 2015년식이다. 그러면 새 차를 뽑아서 거기다 붙였다. 했을 때 새 차를 구하기 좀 멋있는 분들 있잖아. 중고차도 붙일 수 있는데 전에는 1년 미만급만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2023년이잖아. 그러면 차가 나온 지 1년이 안 된 차. 1년이 안 된 차만 대폐차를 해서 붙일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2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중고차도 가져다가 번호판에 부착할 수 있는데 2년이 안 된 차도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완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었군요. 그럼 대폐차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죠.
쉽게 말해 지금 차가 자동차 메이커에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걸려요. 네.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네. 주문해 놓고 신차 나오는 과정이 기니까 쉽게 말해 신차 같은 중고차 1년, 2년짜리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대표차 서류하고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대표차 서류는 일단은 차량 등록증.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등록이 있죠. 네네.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개인 택시 조합에 가셔가지고 대표차 공문을 떼주세요 하면은 대표차 공문 두 장을 떼줘요. 네네. 대차 공문, 폐차 공문. 그 두 장을 가지고 하나는 신차. 신차에 올라갈 때 하나 쓰는 거고 폐차 시킬 때 하나 쓰는 거예요. 네. 만약에 대폐차 공문 없이 그냥 폐차를 시켰다 그러면 면허권 자체가 죽어버려요. 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예, 예. 그럼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서 화물차도 대폐차 기간이 이번에 변경됐어요? 화물차 기간은, 화물차는 원래 대폐차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네. 개인 택시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질 않거든요. 네, 네. 대폐차 할 때. 네. 근데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야 돼요. 네, 네. 쉽게 말해가지고 내 차가 너무 노후돼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등록 원부 다시 대차할 차가 신차 같으면은 임시 번호판이 나오니까 임판 제작증이 나오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데 화물차도 중고차에서 중고차로 갔을 때는 그것도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양쪽 차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다 두 개를 출력해야 돼요. 네. 출력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내 차가 2015년식이다. 네. 그러면 밑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2015년식이면은 16년, 17년, 18년 위로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 네. 예, 그 차이예요. 그러면 대폐차 하는 건 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신차를 사시면은 영업사원들이 다 알아서 진행해드려요. 대폐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변경한 건 뭐 차량 성능이 향상돼서 그런 건가요? 차량 성능도 굉장히 향상됐고 네네. 꼭 붙여 새 차만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네. 아무래도 금전적인 피해 많이 가지니까 그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 택시 대폐차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그렇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길게 차를 타시는 분은 뭐 9년까지 다 채웠는데 거의 다 5년 선이면 거의 다 바꿔요, 새 차로. 5년 할부로 꺼내셔서 현금으로 뽑으시는 분도 많은데 거의 다 5년 주기로 해서 전액 할부로 뽑으셔가지고 할부금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5년이면 그게 종결되잖아요. 종결되면은 그 차를 폐차해서 쉽게 말해서 수출업체에서 얼마에 가져간다면 그걸 다시 수출을 보내고 그걸로 인도금을 해서 다시 새 차를 뽑으시는 거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택시 대표차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